근데 약간 얼굴 상이 옛날에 그 약간 쇼핑몰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긴 해요. 옛날? 솔직하게 옛날. 솔직히 옛날.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진짜, 옛날, 옛날 얼짱들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시대 좀 지났어요. 아니, 15년 전 얼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생 환영의 컨텐츠를 할 겁니다. 찜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첫 번째 신입생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생 바다다입니다. 신입생 환영을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너무 시간 바꿨잖아, 맞지? 신입생 환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워낙 바빠서가지고 워낙 좀 그렇죠. 정신 없기도 했고 선생님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도 처음일 정도로 여러분들 대화도 잘 솔직히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렇게 한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 회사 직원이면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진작에 알아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한 달 만에 부르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어? 바빴잖아. 그렇죠. 나 첫 번째 신입생 바다고 더 할 말 있으세요? 저요? 네. 아 뭐 본인 소개 더 할 거 없으면 다음 사람 부게 빨리. 저 대학교에 딱 첫 MT 하면 뭐 사람들 앞에서 뭐 해? 자기 소개. 그렇지. 자기 소개를 하는 이 말 있죠. 네. 아 네. 저는 97년생 70130. 아 그거까지 맞춰봤어요. MBTI INFP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음대 나왔어? 네. 오? 누나 음대 누나야. 아니 우리 레이블에 좀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네. 레슨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 알고 있는데 너 금수저였나봐요. 아니요 그냥 서민이요. 평범한 서민. 아 근데 왜 그만뒀어? 예체능 쪽은 들어간 돈이 많아서 웬만하면 중간에 안 그만두거든요. 졸업은 하고 이제 선생님 하다가. 오? 피아노 선생님이었어? 네. 이런 걸 말하라고 아무도 몰랐어. 네가 피아노 선생님인 거. 다니고 따로 가정 방문 레슨도 하고 하다가 진짜? 방송도 하고 레슨도 다니고 이렇게 두 개 다 하기도 했는데 그 언제 춤바람이 난 거야? 아니야 그럼 너 그럼 약간 막 뭐 있잖아 체르니 막 뭐 그 아 내가 체르니 100까지 했었거든. 나 진짜로 나 어렸을 때 피아노 쳤어. 체르니 100 빠라바밤빰 빠라바밤 그거 체르니 아닌데 아 너 몇이었어? 그런 거 조금 치다가 바로 작품으로 넘어갔죠. 작품? 네, 나 쇼팽, 모차르트 이런 걸로 넘어갔죠, 대표님. 체르니가 뭡니까? 라흐마니노프는 아십니까, 대표님? 뭐라고? 라흐마니노프요. 아니, 자꾸 저한테 시켜라는데요, 대표님? 그래, 꼬시지 마. AP 무조건 300 이상 나오겠다. 이거를 얘가 직접 쳤었대. 라 캄파넬라가 좀 유명한 거야? 아 피아노? 제가 아니어도 다 알아요. 약간 좀 국물가 아! 알아, 아 이거 들어봤죠, 대표님. 나 알지, 아 이거 알지. 이거 1회, 2회, 3회, 야 생산 존나 잘하겠다. 아니 지금도 치면 저렇게 칠 수 있어? 연습하면 그냥 쳐요. 1회에서 신입생 강의가 중요한 게 이런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맞죠. 이제 마지막으로 댄스로 마무리 짓자. 네? 갑자기 대학교 MT 나가면은 마지막에 딱 댄스 신고식 하잖아. 다음 신입생 들어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어, 뭐야? 여기 그 빈손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괴물합격. 필요한 게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무민 적응통. 아, 야. 집에서 이거 몇 년 썩은 거 같고 같이. 이거 아니 오늘 먼지 돌아까지 마. 먼지가 존나 진짜 오늘 산 거예요. 지랄 이거. 진짜 맞아? 진짜 오늘 산 거예요. 야 맞아 먼지 강철이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오늘 산 거예요. 근데 저금통을 저한테 준 이유가 뭡니까? 왠지 저금통은 집에 없으실 거 같아가지고. 신박하다. 잘 쓸게요. 아무튼 동전을 안 만들어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즐거운 수면 하시라고 바쁘시잖아요. 수면한데? 네. 이야. 저금통과 세트. 아 영희야. 네. 눈방 거 알지? 1500원짜리. 야 요즘에 수면하는데 여기 아니요. 쿠션 들어가 있거든? 이거 쿠션도 없어. 이거 다이소도 아니야. 이거. 너. 이거 아 그래 선물이긴 한데 진짜 진실되게 말할게요. 3500원짜리에요. 이 존나 불안해지네. 2000원 딱 적혀있네. 어? 야 1500원으로 올려? 얼 다음은
또 제가 또 고앵이니까. 응, 고양이 씨. 키링. 아, 키링. 아예. 죄송합니다. 키링. 아, 키링. 오. 합해서 8,900원 맞지? 아닙니다. 아, 저 아닌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다는 빈손으로 왔는데. 저 배은망덕한. 어. 대표님 집으로는 내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또 본인 소개 좀 더 해주세요. 예. 예, 저는 고영이고요. 03년생이에요. 이번에 대리로 인턴해서 갑자기 수직 상승한. 아,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BJ 하기 전에 뭐 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했을 것 같아요? 소개팅 나왔니? 나한테 물어봐. 여기 지금 신입생 환영회 MT 장소라고요. 네가 소개를 하라니깐요. 그 전에는 피팅 모델도 하고. 오. 아, 근데 약간 얼굴 상이 옛날에 그 약간 쇼핑몰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긴 해요. 옛날? 솔직하게. 어, 옛날. 아, 솔직히 옛날.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진짜, 옛날 얼짱들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시대 좀 지났어요. 아니, 15년 전 얼짱. 아복기 시절 알지? 아름송이 시절. 아, 맞아. 맞아. 근데 좀 짭짤하게 벌었나요? 돈은 많이 벌었죠. 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아,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예. 걸으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어린이 되고 막 일주 시키고. 좋은 거 아니야, 살 빠지면? 근데 오태가 안 나가. 아. 적당한 살은 괜찮은데 38kg까지 나왔었어요. 38kg. 그럼 너무 뼈말라인 거 아닌데?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패스할게요. 예. 끝났습니까? 제 앞에가 앞에서 소개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 두 번째 신입생은 우리 고영이 씨였고요. 오, 잘하네. 오, 잘하는데? 3분 안 해주십니까? 좋아! 세 번째 신입생 들어와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신입생!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요. 몇 년생? 05년생입니다. 아, 05년생? 네. 오, 끝인가요? 네. 나가세요. 아니, 아니, 씨! 성의가 없어, 아윤아. 자기소개하라니까, 자기소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세 번째 신입생, 우리 이아윤씨, 05년생. 네. 민증 줘보세요. 어? 이거 되게 비싼 카드 아닌가요? 이거 토스카드인데요. 토스카드가 뭐죠? 프로토스? 야, 이거 블랙카드 막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토스 몰라요? 토스가 뭐야? 토스 몰라요? 토스 여러분 아시지 않나? 토스를 몰라요? 토스뱅크 몰라요? 아, 모른다 어쩔래? 아니, 모르면서 아니, 설명을 토스를... 해줄 토스가 뭔데? 계좌 그 어플인데? 다른 계좌도 연결돼가지고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어플. 신한은행 같은 거야? 은행이 그냥 어플로 만들어진. 그럼 이거 카드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뭔데 이게 용도가 뭐야? 체크카드 같은데. 아, 체크카드예요 그냥? 네. 오, 근데 되게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다음은 민증인데, 와, 진짜 05년생 맞네. 야, 05년생은 4로 시작해? 네. 오, 나랑 무려 16살 차이. 아빠랑 불러봐. 아빠. 그렇지. 어, 야, 05년생 민증은 진짜 신박하다. 내가 05년생 때 뭐 했냐면은, 고등학생이었네요. 네. 이게 사진 너야? 네. 아니, 화를 내, 씨. 화를 내, 씨. 그냥. 아, 왜. 아, 뭐. 아니요. 어, 씨. 알겠습니다. 카드지가 귀엽습니다, 잉. 예. 이 지갑 얼마짜리인가요? 이게 원래 폰케이스랑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맥세이프가 돼가지고. 어? 아니, 붙어요? 네, 붙어요. 오! 좋다. 몰랐지? 아니, 좋다. 신문물이네. 이게 그러면 내 핸드폰에도 돼? 그 맥세이프가 되면 붙어요. 맥세이프가 뭐더라? 그 놓으면 충전되는 거. 해볼까? 아, 왜? 안 될 것 같아요. 나 너 붙으면 어떡할래? 아, 근데 뭘 보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있어야 돼요. 되잖아. 어? 되네? 되잖아. 야, 요새가 좋아졌다 진짜로. 오. 나는 근데 이걸 못 써. 왠 줄 알아? 전 무조건 그립톡이 있어야 됩니다. 편해야 돼서 무조건. 사랑해. 고잉 고잉. 신입생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조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신들을 이끌어갈 조교 들어와 주세요. 와. 자, 오늘의 조교. 안녕하세요.
17살 레이블에서 비서 맡고 있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박수! 제가 또 조교로서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맞죠, 맞죠. 그리고 또 브레인이거든요.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레이블을 같이 하면서 이 친구만큼 FM인 친구가 없어요. 이 신입생들이 좀 보고 좀 잘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기간도 좀 잡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또 사람이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샅샅이 파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한번 댄스 한번 보여줘야지. 댄스란 이런 것이다. 역시 달라요. 라이벌. 아 근데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머리가 의상이면 의상, 얼굴이 오늘 쩌는데 진짜 라이벌. 다음 조교 나와주세요. 아! 레이블의 감초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지비 씨 소개 패스 들어가. 교체. 네, 한 명 집에 보내면 돼요, 여러분. 맞죠? 어, 나가. 이렇게요. 한 명 보내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소매가 없으니까 뭐 대표님 걸 뭐 하는 거죠. 아, 오늘은 대표님이 아닌가? 오빠라해. 네, 지금 없이. 아, 오빠라해. 아윤이가 한번 불러보자. 이노 없다. 네? 아, 차마 입이 안 떨어지나 봐요. 그래. 아이고. 오빠라는 말이 너무 대표님으로 없으니까. 아, 그렇지. 뭐 오빠 소리 안 나온다는 나이 차이 뭐 그런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너무 대표님.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원래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얘네 다 나한테 오빠라고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서 이게 입에 잘 안 떨어져. 오빠는 기량이 어떻게 돼? 아니 반말은 형이야. 아 좋아. 좋아? 오늘 이런 거야. 그래. 잘했어. 반말까지. 근데 가장 주사 어떻게 돼? 저는 일단 말이 없어져요. BJ로서 최악의 진짜 주사. 최악이다. 네. 아, BJ로서가 최악이 아니라 같이 술 먹는 사람. 아 그치. 최악이야. 3단계가 있는데 말이 없어지고 1단계 말 없어지고 자다가 2단계 자다가 갑자기 깨서 폭주해서 술을 막 더 먹으려고 하고. 아,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남들 술 먹을 때는 처 자다가 집에 갈 때쯤 일어나가지고 집 못 가게 왔고. 맞지? 어디 가냐. 딜러기네.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집에 다 못 간다. 아연이는 그러면은? 12층이 돼. 네? 12층이 뭐야? 마함 뜻간 거 이거 하는 거야? 12층, 그러니까 장난인데 되게 시비를 걸어. 짠! 아까워. 와, 깐님을 잘 탄다 진짜로.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어떻게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 아 불편하게 하네. 정신병. 네. 네. 술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아까 정신력으로 끝까지 먹어요. 근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20살이 아니잖아요. 잠깐만. 무슨 주사예요? 여기서 물어볼게. 네. 바다의 주사는 뭔데? 약간 들어와요. 아. 저 취했어요. 건들지 마세요. 오빠. 오늘 오빠라고 해도 된다면서요? 아, 편하게. 야만 안 하면 되지. 바다야. 너 벌써 취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월이는 나는 주사를 못 봤어요. 그래도 월이랑 회식도 많이 하고 같이 술자리 많이 가져봤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뭔가 약간 정신병으로 먹는. 와. 아 그거 나 월이 주사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잔 계속 따라. 아 맞다. 아 진짜 나 나랑 약간 긴장을 못 봐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나랑 뚝이랑 마탱이 가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대표님이 다리로 쉴드를 치셨습니다. 옆에 못 가게. 다리 게이트. 다리 게이트. 계세요. 야, 그만. 야. 혹시 나 싫어해? 네. 누나는 싸가지가 없냐?